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인근 국가의 국경지대로 피난을 하면서 끝없이 긴 피난민 행렬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송을 통하여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 중에 나오는 한 영상에서 어린아이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채 얼굴의 반쪽만 내놓은 상태로 피난민 행렬을 따라 터벅터벅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을 전쟁통에 잃어버리고 본능적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을 따라 무작정 걷는 듯 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걷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피난민 행렬에 섞여서 가는 한 가족을 바라봅니다.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자녀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소년의 눈에 보입니다. 허탈한 눈으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소년은 이내 작은 소리로 흐느끼면서 피난민 가족을 눈과 발로 쫓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약자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성들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형평성은 인류의 보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이나 성경시대나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원리와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후 40년대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아멘. 그 이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왔을 때 로마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말고도 우르바노, 디모데, 아볼로, 디도, 에바브로디도,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 빌레몬 등이 있었는데 이처럼 바울의 동역자들 다수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자의 문화적 표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중재자로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인종 간의 화합과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부르는 태제가 당시 로마 교회에도 필요했던 듯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은 서신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도 아담의 후손이라고 강조하면서 율법이 이스라엘을 의롭게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지한 열심과 무조건적인 충성은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심, 젤론은 원문을 보면 문맥에 따라 긍정적으로는 열성적, 부정적으로는 질투하는 감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는 이 말이 시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같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긍정적인 열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포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이 수고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열심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르던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고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르면서 내는 열심은 분냄과 시기와 질투 같은 부정적인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지식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변정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같은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족적 문화로 이해하는 구원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인종적, 종교적, 교육적, 경제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인류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로마 교회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공의의 심판에는 세 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본문 2장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본문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함으로써 율법을 쫓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말은 32회나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헬라어는 슈네이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사실에 관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나 원리나 규범에 대한 자기 내면의 도덕적인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양심이라는 말은 인간 내부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선과 악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는 내면의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양심이라는 말은 인간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선악에 대한 행위 중에
특히 악한 일에 대해 더 왕성한 활동을 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양심이 부패하게 되어 양심의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회복은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성화된 양심은 양심의 순 기능을 촉진시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이방인들도 내면의 양심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의 외적 규범인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양심을 증거로 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말 용납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시 붙잡다, 다시 소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붙들었던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단단히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참으리요 라는 의미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의 의미와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구절과도 상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무조건적으로 참으시는 것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길로 갈 때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아네코마이 하신다는 것, 계속해서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영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해하여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된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원칙과 기준 두 번째는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평가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악한 자들끼리 무리를 짓는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코앞에 있는 이익에만 목을 매는 단순하고 비열한 인간의 근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당을 짓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당이라고 하는 집합적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contentious,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those who are self-seeking, 제 멋대로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만 열중해 있고 자기 중심적인 목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기적인 것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진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갱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마귀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또 그들은 세상의 벗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로 갚으시는데 이것은 그들의 불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입니다. 본문의 진노와 분노에서 노에 해당하는 말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에 나오는 진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에 해당하는 진노와 같은 의미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분노할 때의 분이라는 말은 노보다도 더 격렬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격분입니다. 진노나 분노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나타내는 뜻으로서 하나만 사용해도 되지만 두 개의 단어를 쓴 것은 불의에 설득당하는 사람의 삶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인간은 진리와 불의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진리를 불순종하면 불의에 복종하는 것이며 불의에 복종한다는 말은 영원한 의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외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쉽게 발뺌할 수 있거나 이익이 되는 편에 서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민중 사이에서 나타나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진노의 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유대 전승 중에는 진노의 날에 대비하여 선행을 쌓아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세 가지 원칙과 기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널리 강조되던 교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 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과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본성으로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15절에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양심이 그들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할 때는 땅에 얼굴을 대고 인사하는 것이 동양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 들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적인 행위를 넘어서 재판에 해당되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외적 편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각 사람의 진심을 보시며 믿음에 따라 행한다고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참고 선을 행하며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신다는 것. 세 번째 기준은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어리석은 지식을 따름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진리에 접근하기가 더 쉬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도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도 같은 공경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때에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요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인류의 유일한 심판의 원칙과 기준과 잣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